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의 아파트 청약이 원주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벌써부터 거주자 우선 공급 몫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에 들어서는 첫 번째 아파트.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235세대의 청약이 1순위 단계에서 모두 마감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89대 1. 84제곱미터 A형의 경우 1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막연하게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1순위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꽤나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최근 도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원주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첫 사례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이기도 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다 보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한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분양받아 시세 차익은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감당했던 상황.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6개월 이상 원주에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을 도입했는데 초기 분양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거주 우선 공급 몫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주자 우선으로 공급을 하는 게 지역 경제나 부동산 가격에 안정이 있을 것 같고요. 원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도시의 거주자까지 좀 포함해야지 나중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던가 했을 때 나아가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용 택지까지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